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연달아 터지면서 LH 사태로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얘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국민의힘 김연아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공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또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 인상을 좀 급격하게 한 사례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태? 아, 글쎄요. 좀 갑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돼서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을 하셨죠. 네, 그 양상을 보게 되면 전세를 먼저 올릴 거다. 전세를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오를 걸 못 봤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존의 전세가의 어떤 분포라는 게 사실은 그 빚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시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하면 그 위쪽으로 키 맞춤을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고. 네. 또 다음에 뭐 월세 현금흐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니까 전세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 과감하게 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주체가 됐던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하고 있으니까 전세를 먼저 올리고 시세보다 낮으니까 올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국민의 화를 사실 돋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뭐 위법하진 않다라는 것들이 뭐 중론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나타난 사태를 보면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 전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을 발의했던 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치였죠. 근데 이제 뭐 인천 공항의 어떤 비정규직 사태,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오다가 이제 그 LH 사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따른 것들을 국민들에게만 요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임대차 보호법을 이게 피해 나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공분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그 국민들의 공분 자체가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상당히 악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비대위원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번 청와대 정책실장 또 여당의 법사위 위원이 임대차 3법에 관해서 묘하게 법을 피한 사건을 보면서 그게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했더니 국민들은 다 한꺼번에 범죄자가 되고 있는데 그 법을 무리해서 만든 사람들은 다 법을 피해서 그것을 어기는 행동들을 다 했다. 그것도 정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그 법이 가져올 파장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네. 이 법이
미뤄지거나 또 사실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서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반대하면 꼭 그것이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 정부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네들 고집대로만 하는구나. 그래서 법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나쁜 사례를 보여준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네. 뭐 이번에 두 분에 대한 비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질 때 정말 그 여당의 어떤 한마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들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지난해 통과가 될 때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성급한 게 좀 진행이 된 부분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좀 들어야 된다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이 단독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면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나 뭐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아 이런 사태가 사실 예견이 됐었다라는 부분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시장의 사람들의 행태라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착한 사람들만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선악의 그런 관계로서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저마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문제를 일으켰던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기제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돼서 그래서 좀 무리하게 도입을 해서 사실은 이 앞으로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초기에 되돌아갔으면 모르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여파라는 게 이 시세가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에도 이제 전세가가 막 오를 때 생겼던 문제는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오른 임대료 수준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시세는 안 오더라도 실제 전세 가구의 부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걷어들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에 대한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참 벗어나기 힘든 문제라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왕 망쳐진 거는 한 2년은 좀 참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점이 된다 그러면 향후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시점에 이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시도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4년 동안은 그래도 전세값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묶여 있다고 해도 다시 신규 계약을 할 때는 폭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4년은 기다리지 못하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려놨어야 된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작용들을 많이 예측을 했고 저도 이제 뭐 신문 기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데 그렇죠. 그 기능들을 너무 무시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통지하게 되면 통지함에 따른 나중에 이제 부작용들 그렇죠. 이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피해자는 결국은 그 영세 임차인에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가격을 규제하고 4년이 지나고 나면 4년 이후에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고 이미 경험을 했었는데 그 경험들을 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계약
임대차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 간에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왜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임대차 보호산법을 개정해서 예.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청와대 인사들, 뭐 여당 인사들도 있지만 야당도 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도 뭐 임대차 시행 전이지만 그래도 그때도 집값을 좀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영 원내대표의 뭐 변명, 설명도 결국 23%를 올렸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정치권에서의 변명이 그거입니다. 아까 이제 이창무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걸 너무 많이 받으면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 컨디션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 나는 뭐 전세보증금 너무 갖고 있는 거 불편하니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줬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일으켜서 자기가 다른 주택을 사거나 다른 주택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네. 또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사정은 누구한테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각각의 사정을 살펴야 될 정치인들이 그 법을 잘 피해가지고 먼저 활용을 하고 그 각각에 있는 사정이 있는 국민들은 그 법의 혜택을 시기상 놓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임대차산법은 그 시행 시기를 앞두고 그 전에 그것을 회피하려는 행동들이 일어날까 봐 사실은 거의 소급 적용에 준하는 네. 즉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국민들한테 절실한 법도 시행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3개월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무리한 입법을 해놓고 그 사실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방비였다? 저는 정말 입법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야당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기 때문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이 특정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법들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금도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갖고 국회에서 막 논란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충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이제 공직자들 재산신고에 있어서 사모펀드, 주식, 또 비트코인 같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과연 요번에 그 관련법들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지 네. 사실은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공시지가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네. 공시지가의 편차에 따라서 자꾸만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수정하는 것이 다 담겨 있는지 네. 사실은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개혁에 협조하고 이 법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달면 개혁에 협조하지 않는 세력으로 여당이 약간 몰이를, 여론몰이를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이 뭐 임대차 3법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은 거였었느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예. 어차피 신규 계약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시행을 하고 나서도 신규 계약들에 대한 전세값은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그 시점에 뭐 10% 올라서 계약하고 2년 뒤 10% 올라서 계약할 사람들이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연기가 돼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30%, 40%를 올린 전세값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상 어쨌든 5%로 상한을 받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갱신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죠. 신규 계약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네. 그 당시에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가 없더라 그러면 10%, 10%씩 올려서 뭐 계약을 했었던 사람들이 네네. 지금은 뭐 5% 이하로 계약을 하다가 마지막에 4년 뒤에 한꺼번에 오른 40%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건 폭탄을 뒤로 물려놓은 그런 상황밖에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전월세 상한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냐라고 보면 네.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라는 게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지나고 났을 때 시세는 안 오른 대로 내가 왜 전세금을 갑자기 40%를 더 내야 돼? 막 이러면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경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라는 게 상당히 크게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뭐 지금 40이라는 숫자를 던져주셨지만 40%라는 숫자를 올려달라 그러면 아마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럼요. 이 자산이라는 건 순 그 뭐 단기간 동안 조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현금 흐름이 어떻게든 단기적으로 조달할지 모르지만 전세가에 대한 상승의 부담이 큰 이유는 그 자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죠. 힘들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 또 다른 또 이 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막 대폭 올리게 되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 좀 좁혀서 이사를 가거나 이 동네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주거의 안정에 기여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뭐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사실상 경질을 되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는 제도 개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차 보호 3법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세 임차인들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게 되고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물색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영세 임차인들에게 주거 안정의 어떤 효과들을 거뒀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 3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현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창욱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혜택이 그냥 잠시 미뤄졌는데 그동안은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사실 주변의 전세가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계약갱신청을 쓴 거하고 아닌 거, 집주인이 들어올지 신규 계약인지 아니지 이런 식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시장에서 조사되는 것에 대한 변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갱신권을 한 번 쓴 사람은 괜찮은데 갱신권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평수가 적은 것과 큰 것의 전세가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네. 한쪽은 올리지 않은 상태고 그렇죠. 또 한쪽은 올리니까 테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주거 이동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피해서 교회로 옮겨가도 저는 교회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 주거 불안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주거의 품질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이 주거의 뭐 유지보수와 관련된 또 하자 문제에 관련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임대용 주택의 품질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가 있고 지금 시중에도 그런 얘기가 도는데 집주인이 살았던 집과 세만 주는 집의 그 집의 수리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 퀄리티가 다르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집 살 때 그래도 집주인이 살던 집이 훨씬 더 깨끗하고 잘 고쳐져 있다 이러는데 아마 앞으로 그런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이 지난해 뭐 7월, 8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별별 정말 우프다고 표현할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게 전셋집 보려고 막 줄 서는 진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고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시적으로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면서 뭐 나중에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이런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게 일어나야 되나 싶을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있는 가격을 통제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가 그렇죠. 되는데 월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싼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특권이 돼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 뭐 혜택이랄까, 뭐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의 분배하는 문제가 결국은 경쟁 과정이고, 그렇죠. 그 경쟁 과정 속에서 그게 뭐 권력을 가지고 싸우든 돈을 가지고 싸우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열쇠 그 비용이라 그래서 뭐 들어가는 뭐 열쇠에 대한 비용까지 비용이라든가 네, 뭐 부담해야 된다. 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발생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질적인 저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쳐줬을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안 고치고 그냥 들어와서 살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게 가만히 놔두면 퀄리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뭔가 고치고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되죠. 사실. 그래야지 퀄리티가 유지되는 거라서. 계속 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뭐 단독주택을 1년 동안 아마 손 안 대고 놔두면 거의 뭐 폐허가 될 겁니다. 뭐 물 새고 폐가가. 깨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질적인 저하의 문제가 이게 원하는 시장의 그 가격만큼 못 받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서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돈 끌어서 그냥 지금 집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임대차 3법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할 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 을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러한 어떤 이분법적 사고에서 접근을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되어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홍부총리 사건 같은 것도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유지하면서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대인이 4년 동안 을이 되었다가 4년이 되는 시점에 순간적으로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당연히 시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갑의 어떤 지위들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년 동안에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럼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또 그 급등하는 전세 보증금을 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또 전환하게 되는 주거 수준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또 이전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자꾸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임대인 중심 시장이 아니라 임차인 중심 시장으로 시장을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수가 많아지도록 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을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보다 공급하는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 중심 시장이 되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임차인 중심의 계약, 유리한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차 시장을 조절하는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장려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조정이 될 텐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려를 해주다가 네. 어느 순간 돌변했거든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대를 장려한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예, 그렇죠. 들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데 보게 되면 예. 결국 이제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50%, 임대차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5대5로 보거든요. 전월세 정도. 예, 그렇죠. 나머지 네. 50%는 어쨌든 임대주택을 우리가 구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주택의 공급수는 적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급등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이 적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 공급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급주택을 늘려서 임차인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켜야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네, 교수님. 갑자기 이분들이 지금 논란이 됐던 분들이 이게 자가 가구도 아니고 무주택 임차 가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택을 번듯하게 갖고 있고 그렇죠. 딴 데 가서 전세 사시는 그런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라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 가지로 뭐 규제가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분리가구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굉장히 투자적인 목적이 강한 그 성향들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런 사건하고 연결돼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분리하는 구도를 말씀하시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이분들이 이 가장 임차인에 대한 그런 그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간 역할을 한 분들이 가장 투자적인 형태를 지닌 분리가구로서 살고 계셨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요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 그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대를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정부의 기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임대를 좀 옥죄고 있고 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겠다라고 네. 나섰고 근데 LH 사태가 터지니까 네. 국민들은 공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LH 사태 때문에 뭐 후보지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가능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할 집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지금 정부는 임대 사업을 억제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이창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산 집에 직접 들어가 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간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간이라든지. 새 아파트 준공이 되면 잔금 마련이 어려웠고 자기가 전세로 살던 집이 빠지는 기간이 남아있으면 일부 세를 줬다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지금 무조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자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새 아파트로 전세 물량이 거의 씨가 말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세를 줘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저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유기적이고 또 이미 정치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각기 나름의 사정이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들면 저는 오히려 피해가 늘어난다. 그리고 국민의 불편도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는 원칙을 주는 간단하고 또 조금 복잡하지 않은 상태의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에서 그것들을 보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가장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악하다고 규정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자정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려는 그 순간 만지면 만질수록 시장의 부작용은 점점 커지는 지금 부작용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많은 부분들이 뭐 철회냐 수정이냐 보완이냐 얘기를 하지만 예.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역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 전부 없었던 걸로 하고 뭐 다시 강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장의 상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뭐 자가든 임차든 내가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이지 집을 갖게만 하는 정책, 집을 못 갖고 임대로만 살게 하는 그런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LH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뭐 얘기가 됐던 게 뭐 땅에다가 묘목을 싣고 땅을 쪼개고 뭐 각종 스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보여주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지원의 법칙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되는 법칙 자체가 아예 원리 원칙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농기 투지 방지 4법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법이면은 뭐, 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경자유연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들이 감소하면서 이제 농지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취미 영농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를 좀 더 대형화 경작을 위해서 영농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과 영농 계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가서 뭐 매달 가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도 좋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개발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지역들은 농민들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이제 도시민이 기농이라든지 취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뭐 70세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제 청년회장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 농지를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면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 처분하지 못해서 휴경 농지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 고향에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농지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주변의 농지와 그다음에 이제 시골 농지를 좀 더 구분해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농지에 대한 어떤 법들을 좀 개정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농지 투기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수님, 그 사실 지금 뭐 사법 해가지고 뭐 농지법, 뭐 농업 경영체법, 뭐 농어촌 공사법 각종 4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뭐 자격 심사 강화하거나 불법 조장하는 뭐 금지 행위에 대해서 처분 명령 강화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LH 사태처럼 토지를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이걸로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도시적인 토지 이용에 따른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을 농지 관리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지와 관련된 경제 유전의 원칙이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농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 농촌 가구에 있어서의 실제로 농촌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귀농 가구를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이슈들이 네.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 단순하게 어떤 도시적인 토지에 따른 투기에 대한 문제, 또 도시에 발생하는 투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 상시적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해질 때 강해지는 거고 시장이 침체되면 굉장히 위축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뭐 단기적인 상황의 어떤 처방으로서 그 도시 관점이 아닌 농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선택들을 과감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거에 막 떠밀려가지고 네. 너무 지나친 선택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시된 그런 뭐 자격 심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택들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뭔가 그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려고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노력들 굉장히 그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 투기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하면 이번에 그 광역 시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도 좀 묶었으면 사실은 좀 그 문제가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어서 네. 이게 농지법의 문제냐 아니면 도시 관리의 문제냐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적인 그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가고. 네.
농업적인 그런 구도에서 벌어지는 제도적인 변화는 제 입장에선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도 좀 성급하게 만들어져서 네. 잘 재기능을 못하거나 원래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지법 개혁 얘기가 LH 투기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부패방지협의회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취득기준을 강화하겠다. 그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취득한 사람과 이제 취득을 계획했던 사람 간에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지?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절을 짓는 방법도 네.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를 전용했고 여당의 전 당대표도 세종시에 농지를 취득해서 그걸 농지 전용을 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야, 정말 윗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남들을 못하게 하면 정말 농지를 필요로 해서 또 그거에 전용이 필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불공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를 왜 투기 목적으로 사느냐. 거기에는 농지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떡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다 강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새롭게 취득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정부 정책 자체가 좀 상호 모순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냉정을 되찾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만 무슨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LH 사태부터 비롯된 고위공직자들의 이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부동산 투기, 이에 충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야 네네. 거기에 적합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수사 중이고 몇 개를 조사해보면 실제로 범죄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서 말도 안 되게 법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정말 나중에 실효성도 얻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국민만 양상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철저한 수사에 앞당겨서 섣부른 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더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진단이 잘 돼야지 약처방도 제대로 된 약처방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진단이 끝난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뭐 모두 다 부인하고 있을 그런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이번에 그 공직자윤리법에 네. 모든 공무원들이 재산을 등록하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는 인터넷 댓글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종의 취준생들이 나는 등록할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재산조차 예.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네. 사모펀드 정말 공직자들이 재산을 취득 과정 그것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윤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맞게끔 지금 것들을 먼저 고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어느 순간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의 형성 과정이 나쁜 사람이 나쁜 거지. 합법적이면 문제가 그렇죠. 없는 열심히 거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예. 많이 탄생해야 그게 기회가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만 그 과정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꺾이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 비트코인 그렇죠. 시장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한탕을 바라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죠.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유발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의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좀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해서 21곳 정도를 지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대로 가겠다, 갈 건 가겠다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지금 LH 사태나 최근에 일어났던 각종 얘기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갖고 있는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 갖고 있는 뭐 불신과 또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이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믿어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네. 뭐 전문가들도 사실 뭐 워낙 유행이 많아서 사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따르는 이익들을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가서는 아니 되고 이거는 국가에서 환수를 해서 가져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이제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들을 많이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 택지가 외곽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남의 땅을 가지고 그 소유자들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이 어설픈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 도심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구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1년 이내 우리가 이제 50%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만 보고 이 지구를 지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사업 기간들이 길잖아요, 그죠? 그렇죠. 긴 이유가 뭐냐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토지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라는 개발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공공이 나가서 만약에 이제 10% 토지 소유자들이 그럼 동의서를 누가 받을 것인가? 동의서를 받을 시기라든지 받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조합의 준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서 우리 공공으로 개발하자라고 동의서를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것인가?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조합장은 자기 사업을 공공에 넘기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장이 직접 조합이 동의서를 받으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겹치면 더 늦춰지거나 네.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 그 소유자의 주민들도 본인이 자기 생업을 접어두고 이 사업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도적으로. 공공주도도 쉽지 네. 않는 상황이다라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번에 또 네. LH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다 보니까 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글쎄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공공주도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도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껄끄럽습니다. 일단 뭐 그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500%의 용적률이라는 굉장히 과한 거거든요. 그걸 도시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막 그 저층 주거지에 500% 주거단지가 들어 주거단지도 아니죠. 굉장히 뭐 블락에 있어서 그냥 고층 고밀 주거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주변 주거 환경과 이게 합치가 될까? 뭐 이런 기본적인 의문도 있는 거고 그게 열심히 막 그 용도 지역제 그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 전체 측면에서 관리하려고 여태까지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대로 여기는 500해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공정한 절차인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 경찰력에 기초한 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프로세스 자체가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들이대 가지고 이게 적당한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뭐 아무 무리 없이 가다가 조합원들 사이에 뭐 수가 틀어져 가지고 막 이게 난항을 걷는 사업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거 지금 이 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거고는 달리 우린 들은 적 없는데 막 이런 구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될 건지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고 또 시장이 바뀌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사실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가지고서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방향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 재개발에 갖는 그런 상대적인 메리트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진행될지 또 내년에 또 대선 이후에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고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4, 5년을 넘어가지고 10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정권의 생명보다 길어요. 재개발의 그런 기간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정부의 어떤 옥죄는 규제 틀 속에서 이게 사업성이 생긴다라는 것도 뭐 시장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것도 완전히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그 에너지 사채도 있는데도 막 밀어붙이니까 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공공 재개발도 안 되고 민간 재개발도 안 되면 더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죽도밥도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민간 재개발도 진행되었을 구역들을 공공 재개발을 딱 던져놓으니까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부는 LH 사태로 인한 뭐 각종 논란 속에 정책은 추진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여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사과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듯한 말을 썼는데 참 늦었다라는 뭐 해석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한참 늦었죠. 예. 그런데 저는 진정성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이 타이밍에 그리고 도대체 그 사과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한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자꾸만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네. 이사 대책에 대한 착수를 하고 나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장관이 예. 됐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어떤 연구 주제면 모를까. 네네.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번의 토론과 이 정제를 통해서 좀 보편타당하고 지속가능한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예, 것이기 그런데 때문에. 그런데 왜 변창흠 장관이 마무리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이유를 보면 이건 보편타당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특정인이 꼭 특정 연구에 특정 실험을 하듯이 정책을 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공공 주도라고 하는 거는 민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하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공공이 LH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LH 사태가 터졌습니다. LH가 믿을 만한가? 신뢰금이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공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민간이 하면은 사실 사업을 빠르게 하려고 막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뭐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뭐 또 시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제공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차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공공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의 속도를 줄일까요? 저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폭력이 들어갈 겁니다.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절차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없이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게 과연 공공을 앞세운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지대 또 절차적인 정당성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일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네. 과거에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주도 개발에서 많은 문제점들은 싸게 땅을 취득을 해서 비싸게 팔았고 절차적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수용을 하면서 있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것에 반해서 사회운동을 하고 도시정책을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 다 정책실장과 장관을 하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LH 사태나 뭐 각종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세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안 좋은 걱정거리와 우려만 좀 말씀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이라도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바꿔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창무 교수, 서진용 교수, 김연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엔젝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